자유당의 3.15 부정선거 이후 학생주도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으며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 드디어 이승만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한국 근현대사의 큰 별이었던 이승만.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했던 그의 정치 인생도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만 했다. 권력의 무서움과 함께 이승만은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으며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회한과 외로움 뿐이었다. 그토록 갈구했던 남북통일의 희망도 이루지 못한 채 권좌에서 물러난 이승만은 짧은 순간의 충격으로 더욱 쇠약해져 갔다. 적막한 이화장, 회한과 아쉬움. 그러면서도 이승만은 프란체스카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며 위로를 해주곤 했다. 이방인으로 시집와서 고생이 많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에 좋은 싹이 돋아날 것이라며 성경의 룻기 편을 읽어주었다. 이승만의 이화장 생활은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일과 메크라기 대사 그리고 니팔군 사령관과의 단 두 차례 식사 나들이가 전부였다. 이에 이승만의 건강을 걱정하던 프란체스카는 호놀룰루에서 두어 달 휴양을 하고 싶어 했다. 당시 6월로 예정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한을 편히 해주고 싶었던 이승만의 생각과 미국의 입장도 같았기에 1960년 5월 메카라기 대사와 맥으로터 대장이 허정 과도 정부 수상을 찾았다. 그리고 이승만의 여행에 대한 여권 발급 문의와 여행 의사를 확인한 후 여권이 발급되어 이승만 내외는 미국 출발을 준비하게 된다. 심야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있었어요. 내일 이 화장 쪽을 잘 지켜보면은 뭔가 큰 뉴스거리가 있을 것이다.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박사하고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대청마루에서 대돌로 내려서는 장면을 보이고 차를 갖다 대더라. 아, 이건 틀림없이 막는 기로를 떠나는구나. 이 박사가 이렇게 차를 옆에 프란체스카 여사에 가르치면서 논도 가르치고 또 저 멀리 보이는 북악산 가르치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고 하는 것이 보여요. 비행기 정비하는 동안 어디 마땅히 대기실도 없고 하니까 비행기 안으로 올라가시게 됐어요. 이 박사님, 고국을 떠나시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국민들한테 한 말씀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닐세, 내가 지금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겠나? 내가 말을 하면 내 생각이 달라질는지도 몰라. 그러니 이대로 나를 조용히 떠나게 해줘. 이러고 올라가시고, 조정수반이 이렇게 부축을 해서 트랩을 올라서 비행기로 올라갔어요. 뒤따라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또 뒤를 따라서 올라가시기에, 그렇다면은, 마담께서, 한 말씀 하시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나 역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을 다만,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한국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밖에는 내가 남긴 말이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이러고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오전 8시 45분, 이승만은 그렇게 말없이 조국을 떠나고 있었다. 두 내외는 조그만 트렁크에 단촐한 짐을 꾸려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체스카는 미국에 와서 쓸 미화 2-3천불 상당의 현금이 될 만한 물품을 찾던 중 이승만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커온 사람의 아들인 강일매로부터 85세 생신에 강제로 받아두었던 금수저를 생각해낸다. 떠나실 적에 뭘 가져가시겠다고 그러시더군요. 뭘 가져가시겠다고 그러니까 가져가실 거는 뭐 뭐 좀 챙겨달라. 그래서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금수저 두 번. 그걸 누가 했느냐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강인혜 씨가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강죽해서 그 양반이 해가지고 오신 거. 그거 두 개 하고 성경책하고 대풀었다고 옷 몇 가지 밖에 안 드렸어요.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이승만 예배는 미국으로 떠났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잠시 쉬겠다며 떠날 때 맡기고 간 재산 명세서를 황기면 비서에게 남겼는데 황기면 비서 아들 친구가 입수한 명세서에는 돈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샀던 등의자 한 개뿐 보잘 것이 없었다. 이승만 박사의 그 비서를 오래 근무하시던 황기면 씨 집에 들렸는데요. 마침 그분이 그 이박사와 머물던 이화장에 그 다녀와가지고는 어떤 봉투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 봉투 속에 나중에 보니까 이 박사의 그 전 재산을 그 정리한 그런 리스트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뭐, 하얀 종이 한 7, 8페이지 되는 그런 그 리스트 속에는 그 뭐, 정말 그 돈 나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작 해봐야 그 인삼 그 몇 봉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부서 없이 그 아주 정리된 그 당시 그 아주 긴박하게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고작 해봐야 그 인삼 한 봉지,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등나무 한 개, 그리고 아, 등나무 의자 한 개, 뭐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기억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잡동사니 물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또 다시 뭐 인삼 한 봉지, 아, 인삼 한 상자, 뭐 이렇게 그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두서없이 정리된 그런 재산 목록이지만,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재산 치고는 너무나 그 보잘것없는 그런 재산 목록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할 무렵 국내에서는 이승만 망명 사실이 대외적으로 보도됐다. 이승만의 망명. 그러나 그가 망명했다는 것을 입증할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망명을 신청한 나라도 망명을 허락한 나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단지 하와이에 쉬러 갔을 뿐이었다. 2, 3주일 예정하시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담나하신 말씀이 난 조금 쉬었다 갈 사람이야. 갈 사람이야. 근데 거기가 이제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앞쪽 서양 쪽을 보고 저기가 한국 가는 데인가? 이러시고 늘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든 하고 있나 몰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양반은 꼭 3주일 있다 가실 예정으로 가시겠다는 마음을 아직 먹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가 5년간 하와이에 머물렀던 시간들을 보더라도 망명자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었거나 유폐당한 느낌이 강했다. 적어도 망명자라면 타고 갈 비행기 걱정은 없었을 테지만 이승만은 하와이까지 타고 온 전세기 값조차도 어렵사리 교민이 지불해야 했던 것을 보면 망명으로 볼 수가 없었다. 비행기 회사 사람들이 돈을 받기 전에 못 가겠다 그런다. 근데 우린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출정장을 보내고 그랬으니까 정부에서 의당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얘기는 여기 와서 받기로 하고 왔다. 이승만이 하와이로 떠나온 이유도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한다. 당시 상황을 허정수반은 이렇게 증언을 했다. 1960년 5월 26일 맥크나기 대사가 이 박사의 휴양을 내게 건의했다. 한국 정부에서 여권만 내주면 비자 발급을 하겠다. 맥카나기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치밀한 사전 준비를 짐작케 한다. 이는 1960년 6월에 예정된 아이젠하워의 방한으로 인한 곤란한 입장과 추후 이승만의 정계 복귀를 추진하는 구 자유당 사람들의 은밀한 움직임, 그리고 보디슬 부정선거 공판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 이 모든 것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날로 쇠약해지는 이승만의 건강을 걱정하던 프란체스카의 권유로 요양을 떠난 것이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이승만은 망명 아닌 망명자로 낙인이 찍힌 채 조국을 등져야 했던 것이다.
이승만의 귀국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가고 있었고 그는 트리플러 육군병원을 오가며 하와이 생활을 지탱해 나갔다. 조국을 떠날 때 간단한 옷가지만을 챙겨왔던 이승만 내외는 교포 윌버트 최 씨의 도움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승만 부부는 하와이 생활 당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교포들이 모아준 월 200달러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었다. 바로 여기가 늘 거기다 책상을 하나 놓으시고 의자를 놓으시고 그래서 그 붓글씨를 늘 쓰시던 대로 신문지에다가 계속해 쓰셨고 그때도 이제 가끔 혹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 4.19 우리나라 학생 그거를 덕급 칭찬하시고 그렇게 의의를 아는 국민은 앞으로 장래가 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정의를 보고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날에 장래가 있고 내가 학생에서도 걔들하고 가담해서 그랬을 거다. 그 덕구 나라의 앞날 젊은 사람의 정의감 거기에 아주 칭찬은 하시는 말을 말씀하시더라고. 가재 도구라고는 프란체스카의 고향에서 붙여온 종이 박스로 만든 옷장 그리고 호마이크로 만든 접어편 간이 식탁이 전부였다. 이승만은 돌아갈 여비를 위해 아껴 써야 한다며 이발도 하지 않았다. 식품을 사올 때도 돈 쓰지 말라며 야단을 해서 프란체스카는 일부는 뒷문에 두고 조그만 봉지만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을 오가며 들고 다니던 것은 여행사에서 주는 비닐로 된 태남 항공사 여행자 가방이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일주일 식단을 짰다. 평상시에는 노인에게 좋다는 생선 및 토마토, 당근, 양상추, 그린빈 등 야채 중심의 건강식과 토요일만은 고기를 준비하는 식단이었다. 참으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열녀였다. 이승만을 찾아온 사람은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었던 맥아더 장군 그리고 댄프리트와 화이트 대장 등 그의 애국심을 진정으로 이해하던 미국인들이었다.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항상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귀국에 대한 집념은 점점 병이 되어갔다. 그러던 중 1961년 이승만은 이인수를 양자로 맞아들이면서 다소 활기를 띄었다. 내년 봄에 내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지만은 상당히 그 불만스러워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참 얼마 있으면 죽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나라 땅을 다시 밟아보고 죽고 싶어. 내가 곧 죽기 때문에 어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참 이렇게까지도 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싶어서 하시는구나. 근데 뭐 또 계속해서 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우리가 뭐 죽게만 지느냐 뭐 주민 오바지면 되는 거고 뭐 주의야 그 뭐 견딜 수 있는 건데 말이야 자꾸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리 뭐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벗고 창망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참 이 말씀 저 말씀 드려가지고서 겨우 이제 그 올라가시도록 뭐 내년 저 봄에 참 내시고 간다는 약속을 드리고서 이제 그날 올라가시겠죠. 이 무렵 국내에서도 이승만 환국운동이 일고 있었고 이승만의 사과 성명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사과 성명이 발표된 후 1962년 3월 17일 드디어 그의 귀국이 결정되었다. 떠나는 날 이승만은 어린아이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아침을 맞고 있었다. 그러나 오전 9시 30분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을 맞으면서 이승만의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만다. 막 떠나실 준비라고 했는데 김세원 씨가 그 영사원에서 쫓아왔어요.
그 김세원 씨 말씀이 이건 정부의 말씀, 저 지시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만약 들어오심으로써 다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영감님이 앉으시더니, 그래? 나오는 걸 원치 않다고 정부에서 그래? 그럼 백성은 정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는 걸 원치 않다면 나의 심정을 모르고 오는 걸 원치 않다면 못 가는 거지. 그러고 철포덕 안 있었어요. 귀국이 좌절되자 이승만의 충격은 컸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었으며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수족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되었다. 중풍이 든 그는 결국 마흔날라니 요양원, 일종의 노인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조국을 향한 이승만의 애절한 그리움이 작은 병실에서 외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병원에서 프란체스카는 고용인 숙소의 작은 방에서 생활했다. 이승만을 위한 그녀의 지극한 정성과 기도, 그리고 헌신적인 간병은 병원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그녀는 이승만의 약도 먼저 먹어보고 아무 탈이 없을 때야 이승만에게 먹였다. 하와이로 떠나기 전 영부인 시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소 소외됐던 프란체스카. 그녀는 이승만 곁을 떠나지 않는 평생의 반려자였다.